안녕하십니까. 지혜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말과 뜻의 업에 모두 착하지 않음이 없고, 성현들을 찬탄하고 보리를 수순함이 지혜업이니라. 그렇습니다. 몸과 말과 뜻의 업에 모두 착하지 않음이 없고, 신구의 삼업이 모두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착하고 행동도 착하고 생각도 착하고.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일 많이 하라. 중선봉행입니다. 중선봉행.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칠불통계에서 나와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 제약막적 중선봉행, 제약막적 필요치 않습니다. 중선봉행하면은 착한 일만 많이 한 사람이 무슨 악을 지을 까닭이 있습니까? 악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모든 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죠. 착하지 아니한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성현들을 찬탄하고 보리를 수순함. 성현들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고 받들어 섬기고 그들의 가르침을 잠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야 할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보리를 수순함이 지혜업이다 그랬습니다. 보리가 뭡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타심, 남을 먼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러한 것을 따를 줄 알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의미다. 저는 불심이란 말을 아주 잘 쓰는데요. 불심. 불심 물론 이타심하고 같습니다. 또 보리심하고 같습니다. 부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 아주 참 부처님 마음 하면 아주 깊고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대로 이타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불심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저는 불심을 참 잘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삿된 소견을 여의며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 일체 법을 비춤이 지혜의 업이니라 그랬습니다. 연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연기 자주 등장하는 가르침이죠. 부처님이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다. 인과의 도리를 깨달았다. 절대 연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과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과를 부정하고 연기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삿된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기를 파괴하지 않고 연기를 부정하지 않고 모든 삿된 소견을 여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삿된 소견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인과 연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바른 견해가 구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삿된 소견이 이미 떠났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을 깨뜨리는 일이고 또 밝음을 얻는 일이고 또 그러한 이치로서 일체법을 비추는 것. 연기의 이치, 삿된 소견이 없는 그런 안목. 그것이 바로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 일체의 법을 비추는 지혜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참 주옥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뭐 천번 만번 읊조리고 또 되뇌어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고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될수록 물질로는 참 더할 수 없이 많이 발전해서
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그런 그 바른 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갈수록 더 캄캄해 가는지 참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부정해서 안 되죠. 그래서 삿된 소견 멀리 떠나야 됩니다. 삿된 소견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 어지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삿된 소견.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살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삿된 소견에 미혹이 돼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삿된 소견에 빠진 것을 어둠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깨뜨리고 밝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일체 법을 비추는 것이 지혜의 여기다. 그런데 밝은 그 소견으로 어떤 이치에 맞는 소견으로서 일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모든 일들, 사사건건 전부 그것을 밝음으로서 바른 소견으로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것을 비춰볼 줄 알고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의 의미입니다. 부디 이런 그 불자들 이러한 그 법문을 듣는 그 분들은 그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혜의 업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